안녕하세요, 이리티비입니다. 어린 시절 식충식물을 키워보고 싶었는데요. 오늘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뤄보려고 합니다. 식충식물이란 곤충 등 작은 동물을 잡아 소화시키는 기관을 가진 식물로 양분의 일부를 얻고 있는 식물입니다. 잡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. 포충낭을 가진 종류, 포충엽을 가진 종류, 점액을 분비하는 섬모가 있는 종류. 포충낭을 가진 종류인 퍼포리아는 잎과 함께 줄기에 커다란 통을 만들어 꿀을 분비합니다. 꿀 냄새에 모인 곤충은 포충낭에 쏙 들어가지는데요. 곤충은 소화 효소가 있는 액체에 퐁당하고 영양분이 된다고 합니다. 포충엽을 가진 파리지옥은 곤충을 사냥할 수 있는 덫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덫에서 나온 유인 냄새로 덫까지 유인한다고 합니다. 유인된 곤충이 덫에 있는 자극털 3개 중 2개를 건드리면 덫이 닫힌다고 합니다. 소화 시간은 7일에서 10일이 걸리며 소화가 되면 다시 덫이 열립니다. 점액을 분비하는 섬모를 가진 끈끈이 주걱은 샘털 끝에 효소와 산성 물질이 분비되는데요. 이 물질은 끈적끈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벌레가 끈적끈적한 액체에 붙잡히고 효소에 의해 소화된다고 합니다. 처음 식충식물이 오면 7일 적응 시간을 보낸 후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. 포화 상태인 식충식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크기의 화분으로 바꿔줍니다. 자갈을 넣고 황토를 넣어주세요. 퍼포리아는 포충낭 안에 흙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주세요. 조심조심해서 뿌리가 안 다치게 심어주시면 됩니다. 파리지옥은 자극털을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서 심어주세요. 최대한 잎을 들어 심어줍니다. 끈끈이 주걱은 가끔 새끼가 오는데요. 잘 분리해서 심어줍니다.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. 점액에 최대한 흙이 안 묻게 해 주세요. 이제 화분 표면에 이끼를 심어야 하는데요. 이끼를 심으면 물이 잘 빠지고 건강 상태 확인, 벌레 잡이 용이하기 위함입니다. 흙이 없는 절벽 돌에서 채취해야 곰팡이가 안 생깁니다. 채취한 이끼를 심어주세요. 흙이 있는 잎은 부추로 털어줍니다. 흙이 많이 묻었네요. 식충식물은 일주일에 물을 두번 주시면 됩니다. 우리나라와 환경은 비슷하지만 마이너스 0도 이하 온도는 안 됩니다.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키워주세요. 햇빛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. 아침은 햇빛, 오후에는 그늘인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. 습지 생물이다 보니 습도를 60에서 90%를 유지해야 합니다. 식충식물이 말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닐로 습도 유지를 해주시면 건강해집니다. 작은 비닐 하우스 느낌으로 해주세요. 바람도 잘 통해야 합니다. 송곳으로 위에 구멍을 만들어 주세요.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닐하우스입니다. 겨울 오기 전에 미니 비닐하우스 만드는 영상도 업로드하겠습니다. 벌레는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. 가끔 집에 돌아다니는 벌레 잡아주시면 됩니다. 액체 비료는 분갈이할 때만 잠깐 줍니다.
장기간 사용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